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채널 프로필과 채널 아트 변경, 그리고 그 채널 이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올린 동영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현재 이 동영상을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자기가 먼저 여기 보시면은 예, 아이콘 있죠, 여기. 아이콘 있죠. 여기 아무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 없으면은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세요. 예, 여기에 채널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채널 설정. 자, 채널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어디냐면은, 예,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의 채널의 고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 여기서 이제 채널 이름이 석성랜드입니다. 이게 여기서 석성랜드 여기서 석 변경했죠. 이걸 터치해서 채널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변경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면은 자신이 올린 자, 여기에 다시 제가 올린 이 지금 현재 제가 올린 동영상의 URL이 있겠습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화면입니다. 여기서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 채널 이름이 여기 보시면은 석성랜드입니다. 여기서 석성랜드나 혹은 프로필 사진 어느 쪽을 터치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자, 석성랜드라는 이 단어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채널로 들어갑니다. 여기 조금 확대를 줄여보겠어요. 그럼 이 보세요. 여기에 자, 여기에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채널 아트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문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제 채널의 프로필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채널 아트입니다. 이 부분은 채널 아트고 이것은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널 아트와 프로필을 수정하는 방법은 채널 아트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혹은 처음으로 올리고 싶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자, 터치를 하면 보세요. 자, 터치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니까 요 위에 연필이 보이죠? 연필. 여기 편집기입니다. 요걸 터치하면은 이 채널 아트를 새로 올리든지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 프로필 있죠? 프로필 사진 있죠? 자, 이것을 제가 자, 이 상태에서 프로필 사진을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자,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하면은 자세히 좀 확대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확대하면은 요 채널 프로필 옆에 요 연필이 있어요. 여기 편집입니다. 그리고 요 연필이 편집을 터치해서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 자기의 채널의 채널 아트나 이같이 채널 아트나 혹은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변경한다든가 이 채널 이름 있죠? 이런 것을 이와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